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. 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인 인도 JSW의 사잔 진달 회장, 미국 유코의 레온 토팔리안 사장과 함께 향후 1년간 세계철강업계를 대표하게 된다.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,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. 최 회장은 철강산업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 하이드로전 아이언 포스코그룹에서 세계철강협회 회장을 배출한 사례는 김만재, 이구태, 정준량 전 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. 최 회장은 철강은 친환경 미래 소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철강사가 힘을 합쳐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, ESG 경영 등 철강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 한편 포스코는 지난 16일부터 열린 총회 기간 중 세계철강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스틸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, 지속가능성 등 두 개 부문을 수상하고 안전보건 우수 사례 인증 프로그램에서 채택되는 성과를 올렸다. 스틸리 어워드는 2010년부터 매년 세계철강협회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철강사에 수여하는 상이다.